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존 버거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926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 버거는 미술 비평가로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차츰 관심 분야를 넓혀가던 그는 사회 곳곳에 시선을 던지는데요. 그가 지켜보는 세상의 구석에는 정당하고 따뜻한 인간이 왜곡되고 편견에 시달리는 현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결혼을 향하여란 소설로 존 버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에이즈에 걸린 여성 니농, 그녀와 사랑에 빠진 이탈리아 남성 지노, 두 연인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약속합니다. 니농의 엄마와 아빠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각자의 거처에서 출발합니다. 엄마는 슬로바키아에서, 그리고 아빠는 남프랑스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장님 행상인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하며 들려줍니다. 이런 독특한 전개도 그렇지만 에이즈 환자의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은 당시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세상이 너무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으며 세상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존 버거의 작품에 빠져들었고 그의 에세이 가운데 시골 의사를 다룬 책 행운아 역시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지요. 이 책은 이 시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뿐인가요? 이주 노동자의 삶을 다룬 제7의 인간, 그리고 아내와의 사랑을 그린 아내의 빈방, 세상을 바라보는 행위에 담긴 성찰을 그린 본다는 것의 의미 등은 존 버거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지난 1월 2일 존 버거가 90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암울한 구석을 따뜻하고 치밀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은 영국 출신의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존 버거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